네, 제 옆에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에 줌으로 한번 저희가 했었는데, 예, 기억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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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직접 나와주시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 개강을 해갖고 바쁘시죠? 아, 예, 우리는 네, 네 9월 1일부터 그러니까 아, 내일, 내일 모레 네, 종합강의 그렇게 하니까 아직 네, 이틀 시간이 있습니다. 세종대학에서는 어떤 그 강의하고 계신 거예요? 아, 지금은 거기 독도 문제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문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대우 교수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러니까 그 전년 퇴임하여서 2년 지났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대우 교수라는 신분으로 학교에 남아 있는 그건 정년 연한이 없죠. 아, 일단 그렇죠. 그래도 기본적으로 70까지. 아, 70까지. 예, 예. 그 이후를 지금 생각하고 있죠. 아, 그러세요. 네. 네. 자, 우리 호사카 유지 교수님, 제가 이제 저걸 저 얘기부터 먼저 그 민주당 집회했을 때 네, 그때 참여하셔서 윤석열을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네. 그 어떤 의미에서 나가신 겁니까? 그거는 네, 그 그러니까 네, 하나의 현태가 그 대상에 대해서 막 쉽게 말해서 네, 일본에서도요 네, 오염수 반유라는 것은 예, 이게 그 관계자들의 이해가 없으면 절대 하지 않겠다 그것을 즉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거기 예, 기시다 촌이 먼저 기시다가 아니라 이거 2015년에 네, 당시는 그 아베 촌이었죠. 네. 아베 촌이 시절도 반유 혹은 다른 방법을 쓰더라도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는 관계자 특히 어민들의 이해가 없는 한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납득하지 않는 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겠다 정확하게 약속을 했고 그 문서도 썼어요. 문서까지요? 예, 문서까지 썼습니다. 그냥 그 그냥 각서 정도에 네, 네, 그리고 그 말을 테이프를 했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도 그랬습니다. 네. 기시다도 그렇고 담당 장관도 그렇고 네, 그러나 반면에 방류 준비는 계속 하고 있었죠. 네, 방류 준비를.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합의도 없는데 국민을 속인 거네요. 예. 네, 그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요. 네, 마지막에 그 8월 초에 네, 그 후쿠시마에 갔을 때, 막 8월 초가 아니라 기시다 총리는 8월 그 20일에 갔어요.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고 이제 왔죠. 왔어. 금방 또 후쿠시마에 갔어요. 네. 거기서 그 어민들은 만나지 않았고. 어민들 안 만났어요. 예, 안 만나고 그냥 그 후쿠시마의 시설, 반유 시설 그리고 알프스라는 그 다핵전 제거 시설만 시찰을 하고 관계자들이라고 해도 그 후쿠시마 제일 원전 간부들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도쿄에 돌아왔어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후쿠시마 어민들을 만나야 되는데 만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안 만났고 안 만났어요. 안 만나가지고 도쿄에 돌아와서 후쿠시마가 아니라 전국 어려운이라고 있어요. 전국적인 그 오연합 아, 예, 그 회장 만나서 그 다음에 한 이야기가 일정 정도의 이해가 된 것 같다. 아, 일정 정도 이해가 된 것 예, 예. 같다. 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 회장은 반유는 반유에 대해서 반대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아, 회장도. 예예예. 예, 예. 네, 그러나 기시다는 또 탄수리 하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된 것 같다. 그 다음에 네, 그때는 또 24일부터 반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네. 전혀 하지 않았고 이제 간여회의 내각회의를 하고 거기서 갑자기 24일을 반려하겠다. 그 왜 그런 겁니까? 그렇게 갑자기 땡긴 건 이유가 어떤 거예요? 그거는 지금 중국 쪽에서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네, 여러 가지 다른 제안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예예. 예.
예, 그거는 뭐 지난해부터 즉 중국은 그랬고요. 네, 수신, 그것을 공유하지 않았어요. 수증기를 뿌워서 해라 예, 그런 거.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뭐 모르타르로 해가지고 지하에 보관한다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인 것은 뭐 그 수증기로 해서 대기로 내 보내라. 그러면 이게 다른 나라에 그렇게 많은 그 영향이 없다. 그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산물 수입 금지 같은 거 우리도 안 하겠다. 예, 예. 막 그런 것까지는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뭐 러시아는 거기에 마지막에 가세를 했지만 네. 그 제안을 쭉 했는데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났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네. 그런 식으로 그 계속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은 거짓말이었고 처음부터 반려하겠다라는 반침을 사실 2014년에 결정해 놓고요. 2021년에 본격적으로 결정하고 2년 후에 하겠다. 그렇다 그러면 네. 교수님 그 기시다가 24일 날 전격적으로 방출한 네네. 거는 방류한 거는 네네. 그거는 결국은 그 타임을 놓치면은 네. 방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네, 그런 판단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8월 20일에 네. 그 시기를 맞춰서 중국하고 러시아 쪽의 제안이 일본에서 갑자기 보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 정부가 계속 제안을 받았는데 네. 그것을 노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네, 그러나 그 8월 20일에 어떤 루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체히 그러한 제안이 중국 쪽에서 러시아 쪽에서 있었다라는 네. 것이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면 이게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일본의 시민사회에서는 또 시민사회의 원자력 시민위원회라고 있어요. 원자력 거기에 예, 거기에 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전문가들도 그러한 다른 제안으로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은 잘 몰라요. 예, 그런데 언론에서 갑자기 이게 불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제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일본 정부로서는 곤란하죠.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니까. 그런 방출을 못, 방출을 예, 못한다. 다른 방법이 있다. 예, 더 안전하고 또 그 예를 들면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10만 톤급의 물탱크를 네. 만들어서 네. 지금 탱크는 그 전통급의 조그만 네. 탱크예요. 그 네. 100배 정도의 탱크 만들 수가 있다. 사실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거는 국가 석유 비축 시설이라고 해서 네.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아. 일본의 그 시설이 일본 안에 여러 군데 정도 있어가지고요. 네. 거기에는 아주 넓은 땅에 그러한 그 10만 톤급 그 물 탱크가 굉장히 많이 놓여져 있어요.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네. 말합니다. 거기에 먼저 오염수를 놓고 그렇지. 100년, 200년 보관해야 된다. 그러면 그 반감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그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오염수가 오염수가 아니게 될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미국에서도 많은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모르타르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미국은 그 요르트본 전도에 여러 가지 사고가 예.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을 보면 절대 반영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 거기서는 모르타르화 해가지고 그 고체로 만들어서 지하에 예. 그 보관한다 방용적으로 네. 네. 일본 그거 왜 못하냐 이거 계속 시민사회가 그 이야기해 왔고 그런데 네. 일본 정부는 그것을 공개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이것보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산 곳은 반유다 이런 식으로 해버린 거죠. 그럼 10만 톤 규모의 그러한 탱크가 있다 그러면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옮기면 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기시다는 이렇게 전격적으로 어민들까지 네. 속이면서 네. 거짓말하면서 전격적으로 방류한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먼저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네. 그리고 그 앞에 정권에서 결정한 이게 각이 결정이라고 해요. 각이 결정
진짜 반영구적인 결정입니다. 일본에서 아베 내각에서 한 거 말씀하세요. 예, 예. 아베가 아니라 그거는 스가 내각에서 아, 2021년에 예,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일제 강점기에 시스템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왕의 결정 같은 거 있잖아요. 일왕의 결정.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왕의 결정은 절대적인 결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 각이 결정입니다. 예, 각이 결정을 하면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일본의 거의. 정치 관행상. 예. 예. 예, 일본에는 그러니까 이게 각이 결정된 곳이냐 아니냐로 사항이 많이 네.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그런 면에서는 민주주의 국가 아니다라는 그렇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뭔가 절대해야 되는 것을 각이 결정을 해요, 그 사람들이. 네, 아. 그러면 바꿀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들은 척 해요. 그러나 이거 각이 결정했다. 그러면요,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해버려. 아. 예. 네, 그 일본 사람들도 코인까지 깊이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나, 뭐 전문가들은 알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아, 이것은 반드시 하겠구나. 라고 저도 보고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속여야 되니까. 이해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 계속 표면적으로 속여. 속이는데 마지막은 또 딴 말을 해. 이해가 일전전도 기뻐졌다라고 해서 또 논의가 박탈되면 이거는 큰일 나니까 다 준비를 했는데 거기 반유시설도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무르탱크가 이제 찬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유할 수밖에 없다. 또 중국 쪽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아 이거 그 논란이 되면 정말 곤란하다. 빨리 하자. 방류를 못한다. 그렇게 예. 하는. 그러니까 8월 안에는 할 것 같다.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24일로 31일 막 오늘은 30일이잖아요. 네. 뭐 내일 정도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24일에 사실상 압탄요소 빨리빨리 내보냈어. 자 교수님 그러면 어민들이 네. 분명히 그 문서로서 사인까지 해서 확실한 설득이 안 되면 방류하지 않겠다 네네네. 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어민들 반대도 지금 심할 테고 그렇죠. 일본 국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아 그래서 일본 국내 여론은 네. 그 역시 두 가지예요. 네. 아까 이야기를 조금 하면 제가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하다라는 부분을 또 네. 그때 집회에서 한 이야기는 네. 바로 그러니까 간제징용자 제3자 네. 변제 이것도 먼저 반침을 결정해 놓고 네. 그 다음에 대화하는 척하고 그것을 밀고 나갔잖아요. 예. 키시다 그리고 일본의 아베스가 키시다로 이어지는 예. 오염수 처리 반식하고 똑같아요. 아. 예, 그것을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 이거는 국민을 의롱하는 행위고 처음부터 이거 결정했다고 하면 그건 네. 솔직한데 네. 그거 아니라 대화하는 척하고 이거는 일단 공론화하고 공론화하고 예. 그리고 공론화해서 그 위원회 만들었잖아요. 예. 관민합동위원회 예. 여기서도 만들었어요. 그러나 반쯤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2018년까지 네. 그러한 공론화위원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44명의 의원이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나 그 오염수 반유에 대해서는 그 중 42명까지의 전문가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이후에 공론화 위원회를 폐지라기보다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일본이. 대단하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뭐 난리가 나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 말을 들어주고 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엔 향후에 반대 여론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예, 그래서 지금 그 일본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며칠이 지났다. 삼중수소가 예, 삼중수소도 많이 검출이 되지 않는다. 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의 반대가 너무 심하잖아요. 예. 일본 전체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가 많이 지금 속출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민들한테 굉장히 어민들. 심하게 타격이 가겠죠. 예. 그리고 인바운드 문제, 바로 일본에 많이 가기 시작한 중국 사람들의 여행이 지금 계속 캔슬되어 있어요. 그게 한 엄청나더라고요. 예, 예. 일본 그 여행 상품 매출의 40%를 차지한다고 해서 예, 관광객들이.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일본의 그 여러 그 수산물하고 관련이 되는 가게라든가 뭐 중국 쪽에서 전화가 많이 온대요. 그 왜 반열을 했냐 그런 항의 전화. 네. 일본말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일본말로. 네, 막 86이라는 그 국제번호. 네. 로 오니까 이거 중국 발인데 일본 안에서는 이게 그 뭐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그 조성하기 위해서 일본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왜냐면 다 거의 다 일본말로 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러한 것도 상당한 피해로 네. 느끼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반유를 그러니까 유식자들은 이 방법밖에 없었냐. 예. 다시 그러니까 지금 그 위원이 되기 시작한 것은 아, 그러한 다른 방법이 있었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수님, 예. 만약에 이렇게 중국에서의 그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가 장기화하고 네네. 그리고 그것이 확대되고 홍콩이라든가 동남아시아 국가까지 네네. 그러면 일본에서 이 방류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요, 전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또 그 한중일 정상회담의 이야기도 나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 중국은 그 금수 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금수. 수입 금지. 이것은 잠존적이다라고 이렇단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뭔가 들어주면 어느 정도 완화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일본의 강경파는 중국에 대해서 반대로 뭔가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일본의 강경파, 특히 극우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네. 상대적으로 네네. 동북아시아 지정학 상황이라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싶긴데요. 네네. 한국이 어떻게 입장을 내세우느냐, 키를 잡느냐. 네네. 이것이 결국은 이 태평양에 이렇게 방출함으로써 인류의 재앙을 갖고 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입장을 갖냐가 제일 중요한데 이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뭐 홍보부대 같이 하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렇다기보다 예. 뭐 과학을 내세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짜 과학적으로 하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명의 예. 그 전문가들을 일본에 박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세 명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한국 국민들은 다 갖고 그럼요. 있는 마음입니다. 예. 그때 시찰단도 싹 갔다가 인도 앞에 걸 싹 도망하고 들어오셨거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그 반사는 그러니까 전문가 근데 전문가라는 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 반사능이라든가 핵 그 물리학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환경 그럼요. 평가 전문가도 있고요. 네, 그리고 해양학자들도 있고. 예, 해양학자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예. 왜냐면 그런 분들이 말하는 것이 이게 플랑크톤 문제라든가 그렇죠. 예. 이게 모기 사슬 문제라든가 다 있지 예. 않습니까? 플랑크톤 먹고 그다음에 물고기가 먹고 그러면 이게 농축된 그 어마어마한 반사능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 물고기들은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럼요. 그 해류성 어류가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방어 같은 경우. 네. 제주도에 금방 온대요. 예, 그러니까요. 네, 이러한 사람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그냥 이게 희석시켰으니까 된다는 식의 그러한 그 전문가만 그 참여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게 전문가 참여시킬 때 그런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 안에서도요 지금까지는 조금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조금씩, 그러니까 중국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일본 정부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세계의 역사에 지금 그 1940년 이후 레벨 4 이상의 어마어마한 심각한 원전 사고는 30번 정도 있어요. 네. 네. 거기서 해안 방류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냉각수가 흘러나온 건 있지만은 이렇게 내놓고서 방류한 적은 한 번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아시겠지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건 제2의 태평양 침략이다 이렇게까지 발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러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일본에서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중국이 그렇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일본 정부가 뭐 괜찮다 했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봤더니 다른 방법이 있었네. 그 미국도 그렇게 심한 그 여러 가지 3마일 사고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묻어버렸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가 있는데 왜 반유를 하냐?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일본이 이 핵 오염 물질, 핵 폐수 물질 아니에요? 삼중수소 말고 69종의 물질이 있다는데 이걸 방출함으로 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이웃 국가는 한국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타격을 받는 나라는 일본 아닌가 싶어요. 바로 그렇죠. 자기네 앞바다에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민들 피해는 갈수록 심해질 테고. 이렇게 되는 걸 왜 일본 국민들이 용인하느냐. 그게 일본 국민들은 한국 국민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한국 국민은 완전히 그 시위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네, 일본 그런 게 없죠. 일본의 그러한 문화 자체가 1960년에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때는 그 국회까지 둘러싸여서 그래도 30만 명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키시 내각 퇴진, 그 안보조약 반대, 그 이후에 그게 사라져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지금 제가 어젠가 어디서 30% 이하로 떨어졌다고. 예, 26%.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내각제에서는? 위험합니다. 내각제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결국은 그 선거로 심판을 한다.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선거가 언제입니까? 선거가 가을인가요? 이제 그 사실 중요한 선거는 내후년이기 때문에 2년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기시다가 그래도 전선거 하겠다라고 해서 중의원을 해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할 거예요. 너무 지지율이 낮으면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해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내각제라는 관행상 이게 20%를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이건 내각 총사퇴를 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내각제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각을 새로 바꾸는 선거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지금 그 기시다의 후견인으로 있는 그 아소 타로 내각이 있었습니다. 2009년까지. 그때 마지막은 아소 내각은 9%까지 떨어졌어요. 9%요? 9%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임기로 그 중의원 선거가 이루어져가지고 그때 민주당 정권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정권이 넘어갈 그러한 위험이 그러면 있는가라고 하면 그때하고는 더 달라요. 왜냐하면 야당 쪽에 진보 야당이 판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당 안에서도 극우 야당 일본 유치내가 있고 또 그 보수 야당 국민민주당이 있고, 그러니까 진보라고 하면 입법민주당 그리고 사민당 그리고 일본 공산당 그 정도이기 때문에, 또 공면당은 지금 뭐 여권이기 때문에
내각이 참여했죠. 예. 공동당은요. 그래서 지금 그 자민당이 그 다음 선거하더라도요. 네. 이르다음 과반수는 어렵다. 다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 다음 그래도 그냥 보수야당이라든가 그런 데하고 연립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 결국은 또 보수야당인 일본 유치네하고 그리고 금민 민주당하고 아마 연립할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그러면 더 강력한 더 강력해지네. 예. 강력한 극우가 나타납니다. 그거는 그 한국에 있어서 좋은 일이 아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민당 입장으로서는 뭐 굉장히 위속수가 도로조도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이게 그 일본 국민들도 그 부분에서 약간 뭐라고 할까 내가 뭐 한 표 행사에서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있겠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일본 국민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인하고 달라요. 아, 그래요? 한국인은 한 표 행사하고 나라를 바꾸겠다 이거잖아요. 예. 그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내가 그 한 표 던지고 이게 무슨 힘이 있겠냐고 이런 사람들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몇십 년 동안 많이 순치된 거죠. 예, 예. 문제가 예.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아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중수수가 문제 오는 거 아니냐. 다른 반사선 물질이 배치로 되고 있다는 건 몰라요. 엄청나게 되고 있는 예. 거지. 그게 골수암이라든가. 예, 예. 어? 그러니까 성기능 저하라든가 이게 일본이 말하잖아요. 그 삼중수소는 마시는 물의 7분의 1로 해서 내보낸다. 그러니까 아주 양심적으로 하는 것처럼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 나머지 7분의 6은 다른 반사선 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것을 몰라요. 일본 사람들이 오히려 일본 정부가 그 양심적으로 또 희석시켜서 내보낸다고 알아요. 아... 예, 한국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선정하고 있잖아요. 예. 일본은 양심적으로 그 만 베크렐의 7분의 1, 1500 베크렐 이하로 하고 삼중수소를 내보내고 있다. 네. 그렇게 믿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 많거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나머지 질문의 6은 다른 반사선 물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한국, 부분을 빼고 말을 해요.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확 달라지겠죠. 완전히. 네,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지고. 지금 국제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그러는데 국회에서. 네, 네. 그다음에 국제해안법재판소에 제소하고 그리고 한국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네. 그러면서 그 국제사회의 여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면 좀 달라지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네요. 예, 중요해요. 그래서 한중간이 연대를 하고 그 문제가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같이 합쳐서 그건 되겠네요. 일본이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위기론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네. 그것이 은집돼 가지고 뭔가 전체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환경이 아니게 돼버렸어요. 제가 그 어떤 괜찮은 진보적인 시인을 저번에 만났는데요. 네.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지금 그 진보적인 그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거나 아 상당히 그 나이가 많아지거나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더 보수로 가는 분들이 많다. 과거를 잘 모른다. 아, 약간 한국하고도 좀 비슷한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 작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한국이.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교수님 보시기엔 딱 그런 프레임이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반공, 친미, 거기에 진일 프레임. 예. 그렇게 해서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절이다 해가지고 과거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이게 독립운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진보 세력까지 지워버리고 이러한 그 큰 그림 속에서 이게 그 보스의 일부는 그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교수님 있습니다. 교수님 그 일본에 좀 가끔 가십니까?
아, 이제 가려고요. 아. 지금까지는 그 팬데믹이 있었고, 아. 많이 기회가 없고, 저는 뭐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아예 그냥 그 차료 수집 때문에 많이 갔는데요. 걱정돼서 일본 정부한테 미움받지 않으시나 걱정되었고. 뭐 그것보다 여기 일본 정부도 그렇지만 한국 정부한테 미움을 받지 않는가. 요새 아. 요새는 너무 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아, 네네네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많은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아, 정리할까 하는데. 아, 예. 예. 아닙니다. 네. 그, 다 기본적인 해야 되는 이야기는 오늘 해야 되는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요. 아, 다음에 나오셔서 그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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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 상황이 계속 복잡해지고 진전될 그러니까, 테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뭐 학교 안 바쁘신 날 저희가 좀 초대해서 더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